자, 두 번째 사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인생 좀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좀먹는 것? 바로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근시안적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근시안적인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만큼 시야가 좁고, 시야에 좁힌, 그 좁은 시야에 보이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을 해. 여러분들 왜 보면 제가 댓글 중에 그런 댓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한국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 많다고 얘기하잖아. 그거 잘 나가는 사람 많, 내 주변에 다 1억 이상 보는데. 근데, 당연히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1억 이상 보니까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많은 쪽에 있는 건데, 그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대한민국 표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아. 아니, 생각해봐. 내가 강남 산다고 다 강남 살아요? 아니죠. 이 주변 몇몇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오류를 많이 일으킵니다.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이게. 태핑님 먹으세요? 내 주변 사람도 안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은 잘 사는데. 근데 그 주변 사람 몇명 있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 속담 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떡 가진 거 없어도 안에 든거 없어도 커 보이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많이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산다는 거 반증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개인주의를 못한다는 거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1인 가구 늘어나고, 뭐, 각자도생 사회가 되면서, 누구를 신경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신경 써야 돼요. 나 자신부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믿고 따르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명품 차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굳이 명품을 찰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차를 샀다고 해서 내가 굳이 차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영끌 비투 사례 보셨죠? 이것도 원인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 기본적인 그 주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내 주변 사람이 집을 사니까. 한국 사람이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빠져있어 뭔가 소외감 느끼는 거 있죠. 그걸 못 견뎌 하잖아. 아니, 뭐, 참으면 되는 건데.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안 가도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 있어요? 눈치 안 보고 살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전에 그런 말 있잖아.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존감이 나는 행동을 골라서 다 한다고. 골라서 다 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뭐,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나를 통해서 해야 돼.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과 판단은 오로지 본인 몫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정말 싫어요. 뭐냐 하면 뭐, 뭐, 부동산 같은 것도 내 주변에서 땅값이 온다고 해가지고 샀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잘못되면 자기 탓은 없고 남 탓만 해.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남 탓을 왜 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을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영끌 같은 경우에도 남 탓하잖아. 영끌족이 분들이 욕먹는 이유가 자기가 뭔가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어디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꾸 뭐, 부동산 관련 유튜버나 아니면 언론에서, 우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잘못한 게 있긴 하겠지. 근데 본질적인 건 본인한테 있잖아요. 왜 자기 판단을 못하고 사냐 말이야. 자기 판단을 성인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되는 모든 판단은 다내 몫이에요, 내 몫. 결과가 어떻게 됐든, 좋은 쪽으로 갔든 나쁜 쪽으로 갔든 간에 무조건 내 몫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옷을 입든 물건을 사든 스마트폰을 사든 간에 내가 필요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해서 사야지. 누군가 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군가 저기 사니까, 이런 이유로 자꾸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너무나 많아. 나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여러분들. 뭐, 주변 사람 스타벅스 가도 나 믹스커피 좋아하는데 믹스커피 마시면 돼. 아, 주변 사람이 차를 타고 다녀도 나는 뭐차 필요 없고, 난 뚜벅이가 편하다. 뚜벅이 다니면 돼요. 각자 생긴 대로, 각자 추구하는 대로, 각자 느낀 대로 살면 돼. 왜 그걸 못하냐 말이에요. 뭐만 하면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지인들. 이게 맨날 나오거든, 내가. 그썰 같은 거 하면, 댓글 같은 거 맨날 나와요. 솔직히 좀 지겨워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주변 사람 밥 먹여줘?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주변 사람 정말 힘들 때 도움이 됩니까? 힘들 때 도움이 돼요? 정말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분들이 정말 힘을 줍니까? 누가 힘을 줘요? 팩트로 얘기할게.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나이를 먹을수록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인생에 여러 곤궁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 뭐 옆에 올리고 해도 막상 일 터지잖아? 그 누구도 안 도와줘. 손절당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팩트를 얘기할게. 이말 들으면 공감하실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업을 잘해가지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아. 나하고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인싸예요. 근데 내가 사업을 쫄딱 망해.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단한 명도 날 보자고 안 합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해. 내가 밥 사주고 뭐 이렇게 술도 사주고 뭐 이렇게 거래도 해주고 했는데 내가 어려워지잖아. 그럼 단돈 만 원도 안 빌려줘요. 그게 인간 세계입니다. 대한민국. 사업해서 망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제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우리 핑크손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득이 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옆에 이 사람이 있으면 뭔가 붙어 먹으면 좀 뭔가 내가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이득이 될게 없으면 철저히 끊어집니다. 이 사회라는 게. 특히 우리가 나이가 계란 한판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뭔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관계 성립 안 합니다.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런 게 성립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게 있잖아.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지. 뭐, 주변 사람도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 주변 사람 믿고 영끌했는데 지금 뭐 대출금 늘어나고 힘들어졌어. 그 주변 사람 도와줍니까? 그 네가 알아서 해야지. 바로 이렇게 반문하죠. 누가 하라고 했어? 야, 판단 네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기를 잘 알아보고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주변 사람들 말도 쉽게 믿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한다고 해서 따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야. 여러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요. 자신만의. 여러분 자신만의 어떤 주관과 판단을 사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그게 없어요. 자기만의 주관과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이리 입슬리고 저리 입슬리고. 그래서 잘못되면 남 탓하고.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뭐니 분석하려면 나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해야 돼. 우린 성인이잖아요. 애가 아니잖아. 성인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응당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사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더라도 나한테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자꾸 남들한테 맞춰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막 트렌드 같은 것들에 좀 민감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자꾸 뭔가 대세라고 하는 것들 보면 알고 보면 대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세라고 하는 것도 다 상술이야, 상술. 100%. 미디어나 이제 뭐 SNS로 뭔가 뭐 인싸 아이템 이런 것도 사실 인싸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어떻게든 몇 개라도 팔아먹으려고 자꾸 있잖아요. 왜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좀 영향력이 있는 뭐 유튜버나 왜그 팔로워도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돈 주면서 이게 뭐핫 아이템이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돈 쓰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돈 쓰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거면 계속 따로 따라다니잖아. 그러면 돈만 쓰고 내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 남들이 꽂히니까, 남들이 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철저하게 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들 몇 명으로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전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뭐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그 주변 사람들은 성인 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은요 가면을 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요즘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속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 본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 버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뻥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자산이 얼만큼 된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진짜 자산인지 아니면 부채인지 그것도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의 하는 말만 믿고 뭐내 주변 사람 중에 뭐 돈 많이 벌고, 뭐, 차 어떤 끌고, 이런 거다 의미가 없어. 내게 아니잖아, 내 게. 그리고, 여러분, 뭐, 차량 구매, 뭐, 매매 계약서나,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 봤습니까? 자기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남의 뭘 이렇게 쉽게 믿냐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황당해. 뭔가, 가까운 사람 많으면 그냥 무조건 믿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사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다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사기 칩니다. 명심하세요.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나에 대해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가 돈이 급해지면 어떻게 또 나올지 몰라요. 사기의 9가지 이상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에요. 지인들, 친구, 주변 사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믿어요. 말이 그렇든 하는 거지 다 믿습니다. 하다못해 카더라 같은 것도 다 믿잖아. 카더라 같은 것도. 카더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 아님 말고 식이잖아. 근데 그런 말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저기 다 퍼뜨리잖아요. 그만큼 뭔가 남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의심도 잘안 하고, 팩트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비슷하게 말하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 얼마를 벌든, 뭐 어떤 차를 타든,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 자신만 인생을 사시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곧이곧도 다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몇 명만으로, 대한민국 평균을 절대 매기지 마세요. 뭐 주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많다고 그잘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평균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